예,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 전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과학과 문제, 선형구조의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해결 가능한 정보과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한다. 두 번째로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 선형 탐색 방법을 이해한다입니다.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 앞서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즉 정보과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계산 문제로서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컴퓨터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얘기합니다. 계산 가능한 문제들은 결정 문제, 탐색 문제, 카운팅 문제, 최적화 문제, 함수형 문제 등이 있습니다. 결정 문제는 그 결과가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의 답을 얻는 문제로서 폐구간 A, B에서 소수가 존재하는가 또는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들 중그 원소의 합이 K인 부분집합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최적화 문제는 계산 결과로 얻어낸 가능한 후보애들 중에서 가장 좋은 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S의 원소를 오른차순으로 나열하고 그 최대값을 구하시오. 좌표평면상의 N개의 점중한 점에서 출발하여 모든 점을 지나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경로의 길이 중 가장 짧은 길이는 얼마인가? 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정보올림피아드 문제에서는 결정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난이도가 높은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의 형태로 바꾸어 효과적으로 최적화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탐색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값이나 데이터를 얻어내는 문제로서 가장 간단한 상황은 연결되어 있는 선형 구조의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탐색하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선형 구조의 순차적인 탐색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 설계는 문제 상황을 탐색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한 후 체계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알고리즘 설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의 탐색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한 시간 내에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기본이 되며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탐색하며 찾아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적용해 어느 정도의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색은 한개 이상의 자료들이 구조화된 형태로 모여 있는 집합에서 특정 자료를 찾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때 탐색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조가 쉽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쉬운 문제라고 할수 있지만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의 데이터들의 연관관계를 스스로 구조화하여 탐색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급 이상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탐색이 대상이 되는 구조를 크게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열이나 리스트, 연결 리스트로 표현될 수 있는 구조를 선형 구조, 트리나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는 구조를 비선형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탐색해야 할 구조 속에서 원하는 값이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탐색하는 전체 탐색 방법과 일부분만 탐색하고도 정확한 결과값을 빠르게 얻어내는 부분 탐색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형 구조는 탐색의 순서가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i번째 자료를 탐색한 다음 i 플러스 1번째로 탐색해야 할 자료가 정해져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배열과 리스트를 말하며 그말 그대로 선 모양의 형태로 구조화된 자료 구조를 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선형 구조는 주로 배열과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데 선형 구조의 탐색은 선형 구조로 저장된 자료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찾는 작업을 말합니다. 선형 구조로 탐색하는 방법은 순차 탐색과 이분 탐색이 대표적이며 구조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탐색 방법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차 탐색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전체 탐색 기법의 한 방법으로 첫 번째 원소부터 시작해 한 원소씩 다음 순서대로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N개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탐색할 때 계산량은 비고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분 탐색은 정렬된 데이터 집합이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좌우 구간 중 하나를 선택해 같은 방법으로 반씩 쪼개가면서 탐색하는 방법으로 계산량은 비고 로그 2의 N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형 구조의 순차 탐색은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전체 탐색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선형 구조의 2분 탐색은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 정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분만 탐색해 보다 빠르게 계산해내는 부분 탐색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 탐색에 의한 선형 구조의 부분 탐색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스트럭처 서치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N개로 이루어진 정수 집합에서 원하는 수의 위치를 찾으시오. 단, 입력되는 집합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같은 수는 없다입니다. 첫 번째 줄에 한 정수 N이 입력되고, 두 번째 줄에는 N개의 정수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입력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는 찾고자 하는 수가 입력됩니다. 이렇게 입력되었을 때 찾고자 하는 원소의 위치를 출력하면 됩니다. 단, 찾고자 하는 원소의 위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입력 예시입니다. 첫 번째 입력 예시에서 1, 2, 3, 5, 7, 9, 15와 같이 데이터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2분 탐색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때 첫 번째 예시에서 찾고자 하는 11의 위치는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출력은 7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입력 예시에서는 2, 5, 7 입력됐을 때 3을 찾는 것으로 3은 위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 탐색의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A 배열에 모두 입력받은 상태에서 탐색을 준비하고, 찾아야 될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이때는 K는 11을 찾는다고 가정합니다. 처음에 주어진 범위는 시작은 0이고 마지막이 7이 됩니다. 이때 중간 위치는 0 더하기 7 나누기 2인 3이 됩니다. 처음에 주어지는 범위는 이렇게 0부터 7까지 잡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값인 3의 위치를 탐색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3의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 5는 찾고자 하는 11보다 작기 때문에 범위를 바로 오른쪽인 3 플러스 1 위치를 시작 위치로 잡고 마지막 위치인 7을 새로운 범위로 잡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중간 위치는 4 플러스 7 나누기 2인 5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5번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9는 찾고자 하는 11보다 작기 때문에 그 오른쪽 위치인 5 플러스 1 위치부터 마지막 7 위치까지를 새로운 범위로 잡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중간 위치는 6 더하기 7 나누기 2인 6으로 계산이 됩니다. 6번 위치로 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찾고자 하는 11을 발견하게 되고 탐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구현한 핵심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lve 함수는 시작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입력받아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6번 줄에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고, 8번 줄에서는 시작과 마지막 위치의 가운데 값 중간 위치를 계산해 줍니다. 9번 위치에서는 찾고자 하는 값을 찾게 되면 그 위치를 원래의 함수 호출 위치로 돌려주고, 11번에서 12번 줄은 원하는 값과 비교하여 시작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계속적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정확하게 실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 상황에서 코드 블록스를 실행시키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상황이라면 여기서 입력되는 값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수 있지만 우분투의 코드블럭스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엑스터미널이라는 환경이 구동이 되면서 붙여넣기를 할수 없습니다. 자, 이때 붙여넣기를 가능하게 하려면 간단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드블럭스에 가서 세팅의 인바이런먼트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투 런치 콘솔 프로그램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그놈 터미널로 바꿉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는 아까 엑스터미널 상황이 아니라 그놈 터미널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8, 1, 2, 3, 5, 7, 9, 11, 15가 입력되고 11이 입력됐을 때는 11의 위치인 7이, 7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자, 값을 첫 번째 데이터인 입력 1을 복사하고요.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시켜 봅니다. 네,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5, 7,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입력됐을 때 3의 위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계산 가능한 문제이며, 결정 문제, 탐색 문제, 카운팅 문제, 최적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간단한 선형 탐색 방법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지만, 이분 탐색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보다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과 문제, 선형구조의 탐색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